소혜양 덕분에 제 앞머리가 되게 괜찮아졌죠? 만두 하나 남은 거 먹을까요? 만두 먹자. 제가 먹을게요. 우리 제가 또 해도 되는데. 응. 우리 제가 또 와도 되는데. 아이고, 응. 감사합니다. 이거 가져왔으면 먹고 있지? 친구들. 응? 한? 오케이, 오케이. 아, 들고 가긴 들고 가. 근데 저 아쉽긴 해. 네.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으면? 네. 물이 따끈따끈 데워지니까 너무 좋네. 네. 그때 그 튀김 그 까르보나라도. 아! 아, 정수기 물에 우리가 이상하다 보니까 된 거지? 네, 막 그거 막 데피고 갔다가 차가운데 막. 그러게, 하니까. 사운드도 된 거. 다른 각도에서는 화면이 보이지 않는 그런 필터. 인곤 오빠가 앉았어요. 어? 이거 이렇게 아니네. 나 너무 열심히 먹어서 입술 지워졌는데. 아! 좋은 립스틱인가 보다. 아! 안 찍어줘야 좋은 립스틱이죠. 오. 자, 가볼까요? 네. 어, 그럼 이거 안 해요, 지금? 광고 듣는 동안 한 끼를 다 먹었다 남은 거를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마무리 해주세요. 아, 이거요? 뭘 어디예요? 아니, 토크 끝난 거, 끝나, 네, 끝났어. 끝났어. 잠깐 다 했어요. 네. 오프닝은 없어가지고. 좀 뒤에, 다음 주에 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있고, 바로 코너로 들어갈게요. 아, 네. 소의 양부터 바로 하면 되겠다. 큰일 좀 안 한다. 어, 배불러. 이거 뭐야? 아, 이거다. 이건가 봐. 갈게요, 서희 씨. 네. 오늘 하루 뭐 했어? 누군가 물었을 때 딱히 할 말이 없어서 속상한 적 있었나요? 왠지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을 때. 나 핑텐 들었어! 그 말로 조금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 오늘도 한 시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펭귄이랑 라디오 함께 들을래? 안녕하세요. 펭텐의 DJ 펭디 김소혜입니다. 스페셜 코너지기 주시은 DJ 일명 주님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9월이 됐어요. 네. 벌써 지금 펭디와 함께 9월 2일을 하고 있는데 와. 가을이죠 이제. 네. 다독과 감성의 계절. 우리 감성적인 우리 라디오가 감성적인 라디오잖아요. 네. 그죠? 네. 감성을 촉촉하게 만들어줄 뭐 책이나 노래를 추천해준다면? 뭐 노래는. 네. 저는 요즘 아이유님 노래 진짜 많이 듣고요. 네. 근데 아이유님 노래는 다 좋아서. 네. 그냥 다 듣는 거 좋아하고. 네. 기리보이님 노래도 진짜 많이. 근데 그건 가을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가을은 아닌데 뭔가 감성적인 노래라고 하니까 네. 제가 아이오아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 네. 소나기나 네.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아, 소나기요? 네, 소나기 되게 좋아해요, 제가. 소나기는 항상 슬퍼요. 네, 갑자기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소나기. 뭐였죠? 그 벚꽃이 지면도 되게 좋아했고 그 뭐죠? 같은 곳에서인가요? 아, 같은 그것도 되게 네. 좋아해요. 제가 되게 좋아해요. 친구들이랑 노래방에 가면 친구들이 항상 소나기를 부르거든요. 어. 아 부르지 마 하면 슬퍼지니까 아 부르지 마 이러는데 딱 제파드 되면 제가 불러요. 아 지금 함께 해볼까요? 아니요. 네 나중에 할게요. 네. 그리고 우리 팽디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고 네. 새로운 드라마에 출연한다고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우와. 빵빠레 같은 거. 빵빠레 같은 거 있나요? 우와. 자, 무려
미니 시리즈라고 첫 네. 주연이라고 네. 들었어요. 우리 각오 한마디 듣고 갈까요? 아 이번에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네. 진짜 짠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엄청나게 하겠습니다. 심지어 드라마 속 배역이 웹툰 작가 지망생이라고. 네 맞아요. 오 네. 한번 말년 작가님을 만나야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그죠? 진짜 뵙고 싶거든요. 근데 말년 작가님 만나서 이런 거 배울 것 같아요. 뭐요? 아, 어쩌라고요? 팽니가 이런 거 배울까 봐 약간 걱정이 되는데 채팅창에서 MT도 같이 갔는데 그때 네. 좀 더 대화를 해볼 걸 이런 생각을 하냐고. 아 근데 좀 그것까지는 아닌데. 네. 근데 그때 엄청 신기하게 했거든요. 이말년 작가님 본 게. 저도 약간 말년 네. 작가님을 볼 때마다 되게 신기한 기분이 들어요. 네. 그리고 뭔가 성격도 엄청 신기했어요.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진짜 웃기시던데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벌써 뭐 캐릭터 분석이나 이런 거 끝났어요?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 그림을 그려야 되다 보니까 좀 친구 중에서도 미술하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보고 하고 있어요. 지금 속보가 막 도착했거든요. 김소혜, 이병헌, 김태리 다 나와. 진짜 이건... 네. 말이 아끼는 거예요? 위험해요. 저 위험해. 방금 위험했어요. 지금 얼굴이 빨개졌어요. 우리 소혜 양이. 그러면, 정말. 그죠? 네. 아, 어려운 속보였어요. 네, 네, 땀나요. 드라마 제목이 또 최고의 치킨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럼 치킨 먹방도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저도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막 치킨을 먹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아 너무 좋겠다요. 네. 아, 그래서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팽디가 치킨이랑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치믈리에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근데 모르셨대요. 작가님도 그렇고 그렇게 치킨을 좋아하고 그런지 모르셨대요. 그러면은 우리 팽디의 최애 치킨은 뭐예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땡처리해서 말해야 돼요. 저 요즘 비땡씨 먹고 있는데, 네. 거기 마늘 올라가 있는 치킨은 있어요. 간장 같은 거에 마늘 올라간 거. 뭔지 아세요? 저희 집 페이버릿이에요. 아, 진짜요?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저거요. 치르.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네. 채팅창에서 김시윤 왜 말 더듬어요? 라고 하시는데, 저도 약간 그, 상호를 가려서 말했어야 되는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걸 말할 뻔했어요. 그 치킨 좋아하시는구나. 그거 진짜 맛있어요. 원래 구운 치킨 좋아했는데 맞아요. 그게 없어져가지고 저희 동네에. 저희 집도 그 비땡 치킨을 가장 많이 시켜먹습니다. 비땡 씨 치킨을. 신상이 따끈따끈합니다. 맞아요. 맛있어요. 네. 채팅창에서 애걸었다고. 저희가 치킨 얘기에 너무 흥분해서 네. 좀 그랬나봐요. 자 그러면 첫 코너를 시작해볼까요? 어떤 코너죠? 네 본격 팽디 야자타임 기운 없고 축축 처지는 분들께 제가 날카로운 독침을 날려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팽디의 일침. 팽티의 일침을 듣고 새 삶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께 미리 사연을 받았는데요. 나이와 상관없이 팽디가 반말로 일침을 날려드립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일침은 물론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에게 일침을 날려달라 이런 의뢰도 받으니까요. 팽디의 한마디 일침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게시판이나 문자에 말머리 일침 달고 신청해주세요. 문자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웃는 거 보니까 제가 말 실수했나 봐요. 그죠? 그죠?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할까요? 아니요. 넘어갈까요? 어? 네. 왜요? 제가 잘못, 아니,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말 실수했어요? 왜? 모바일 메신저로? 제가 웃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어디서 잘못? 일침은 물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디서? 상대에게 일침을 날려달라. 이런 의뢰도 받으니까요. 어디지? 어디서 지 팽티의 일침. 여기야. 아 죄송해요. 날카로운 독침을 날려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팽티의 일침. 여기서부터. 죄송합니다. 저 몰랐어요. 죄송해. 아 너무 덥다. 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읽는데 소혜 양이 엄청 웃어서 뭐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어. 다시 해. 아 진짜 안 웃을라 했는데. 다시 할게요. 할게요. 네. 팽디의 일침.
망했다, 어떡하지? 잠시만요. 신아, 정신 차려. 술 한잔. 어떡하지? 팽디의 일침을 듣고 새 삶을 시작하고. 아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잠시만요, 할 수 있어요. 자, 갈게요. 청소부터 한번 시작할게요. 탕수육부터 할게요. 팽디의 일침을 듣고 새 삶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께 미리 사연을 받았는데요. 나이와 상관없이 팽디가 반말로 일침을 날려드립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일침은 물론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에게 일침을 날려달라 이런 의뢰도 받으니까요. 팽디의 한마디 일침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게시판이나 문자에 말머리 일침 달고 신청해주세요.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여기만 다시 할게요. 여기만 다시 할게요. 여기만 다시 할게요. 아, 별로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자. 네. 문자는 샵 1077. 여기부터 다시 할까요? 아, 문자는? 네.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큰일 났네. 다시 할게요. 네. 팽디의 한마디 일침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게시판이나 문자에 말머리 일침 달고 신청해주세요.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자를 소개해볼까요? 네. 강주환님이 18-3년차 펭귄입니다. 제가 펭디 팬이라고 주위에 대놓고 말하고 다니는데 제 친구 민수가 아직도 3년이 됐는데 아직도 펭디 이름을 헷갈려 합니다. 맨날 주에 아니면 그 해 있잖아 하는데 펭디 이름 김소해 기억하라고 일침 날려주세요. 아하! 모르실 수 있죠. 그쵸, 모르실 네. 수 있죠. 3년. 네, 3년이나 됐는데. 첫 단계 3년이면은 풍어를 읊는다는데. 그니까요. 이 친구는 지금 뭘 하는 걸까요? 그죠. 바로 지금 기분상 바로 일침 날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쵸? 자, 그럼 팽디의 일침! 민수야. 이름은 됐으니까 얼굴이라도 외워라. 얼굴 알아봐 주시는 게 짱이죠. 에이, 채팅창에서 얼굴은 알겠지라고. 아, 그럴까요? 그럼요. 우리 소혜양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 완전 많죠. 그래요? 네. 아니에요. 어딨어요. 제 친구들도 소혜양이랑 함께 이거 한다고 하니까 되게 부러워한 친구들 진짜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동기들 중에서도. 네. 아, 진짜요? 네. 사인이라도 받아달라고 했었는데 네. 제가 소에 힘들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채팅창에서 네. 드라마 주연에다가 CF도 몇 개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게임 그것도 찍었잖아요. 네, 맞아요. 볼 때마다 되게 반갑더라고요. 소에 아. 광고 볼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다 뿌듯하고 그렇더라고요. 자, 그럼 이어갈게요. 0558님이 저희 강아지의 이름은 솜사탕, 종류는 포메라니예요. 포메라니 아니에요. 다시 할게요. 저까지는 뭐야? 포메라니. 포메라니안. 아, 네. 제가 포메라니예요 라고 했어요. 포메라니안. 지금 저 너무 더워요. 그렇더라고요. 자, 그럼 계속 이어갈게요. 0558님이 저... 저희부터. 네. 저희 강아지의 이름은 솜사탕, 종류는 포메라니안입니다. 처음 봤을 땐 하얗고 털도 부드러워서 솜사탕이라고 했는데 얘가 목욕을 싫어해서 자꾸 도망다녀서 아주 꼬질꼬질해졌어요. 목욕 안 한다고 도망가는 우리 솜사탕에게 일침 좀 날려주세요. 아, 귀엽다. 우리 밀크가 생각이 나네요. 저희 밀크는 목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밀크가 아니고 약간 초코? 커피, 네, 커피 밀크가 됐어요. 무슨 종류예요? 믹스견이요. 아~ 그 뭐랑 뭐랑 섞였는지는 잘 모르는데 근데 임시보호를 하다가 데리고 온 거라 아마 경주견이랑 합쳐진 것 같아요.
그 아. 형, 몸 형태가. 몸 형태가? 네. 와. 이렇게 배가 이렇게 쑥 들어가고 다리가 길거든요. 오. 귀엽겠다. 네. 진짜 귀여워요. 천사예요, 천사. 아, 순한가 봐요. 네. 아우, 너무 순해요. 그냥 걔 눈을 보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힐링되고. 네, 진짜 짱이에요. 근데 밀크. 네. 근데 이 친구는 솜사탕인데 네. 포메라니아는 그 털이 되게 이렇게 막 막 이렇게 복실복실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되게 부드럽고 귀엽게 생긴 강아지인데 이 친구가 목욕을 안 좋아한대요. 자, 그럼 한번 이 솜사탕에게 일침을 날려볼까요? 네. 팽디의 일침. 솜사탕아, 너 그러면 딱딱한 솜사탕 된다. 어? 혼난다. 딱딱한 솜사탕이 뭐예요? 아니, 솜사탕이 굳으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씻으면 털이 그렇게 꼬질거리는. 채팅창에서 주윤정 선생님 또 시작한다. 아니에요. 처음 했어요. 지금 처음 땡 한 건데요. 무슨, 네. 그냥 딱딱한 솜사탕이라는 게 상상이 안 됐어요. 아~ 솜사탕은 늘 이렇게, 이렇게 봉실봉실한 느낌인데. 그런 솜사탕 있잖아요. 이런, 그, 거기 컵에 담아져 있는 솜사탕. 아, 네네네. 포크로 찍어 먹는 거. 네네. 약간 그런 딱딱한. 그랬으면 제가 띵동댕동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 수정요망. 너 그러다 흑설탕 솜사탕 된다. 오. 그것도 맞네. 괜찮네요. 아이디어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네. 김희진 님이 44 아재 펭귄입니다. 올해 와인에 점점점 빠져서 와인에 쓰는 돈이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어요. 8월에만 와인에 쓴 돈이 1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슬슬 와인에 쓰는 돈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족장님이 일침 좀 날려주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와인에 180만 원이요? 와인에 한 달에 와. 와인이 진짜 비싸요? 근데 비싼 것도 있고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가격도 있는데 뭐 이렇게 골고루 드시나 봐요. 저도 와인은 잘 안 마셔서 저는 이제 와인을 반잔 이상 못 마셔요. 저는. 아~ 네, 네. 그래서 와인은 잘 저도 잘 모르는 편인데 채팅창에서 뭐? 와인을 먹어? 포도주스에 소주 타 먹으면 똑같다고. 포도주스에 소주를 타 먹으면 똑같대요. 드립인데, 아, 죄송해요. 아, 제가 그거 하나 했는데, 저 뺏겼어요, 지금. 아, 나. 어떤 거요? 지금 포도주스 먹으러 할라 했는데. 아, 일침 날리려고 했는데. 아, 지금 뺏겼어요. 다시 생각해야 되겠네. 아, 나. 네. 오, 근데, 오, 와인에 180만원 정도. 야. 이건 진짜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거죠? 와인이, 근데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와인만 드시는 분들이 많고 네. 되게 와인을 그냥 물처럼 드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근데 와인은 진짜 잘 못 마셔서 이런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약간 알코올 중독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일침을 꼭 날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팽디의 일침. 술은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절대 아니다. 와인잔을 작은 걸로 바꾸자. 괜찮네요. 와인을 네. 소주 잔 정도로. 네, 와인 잔이 엄청 크잖아요. 네. 그럼 이만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배 안에? 그러니까. 하긴요. 그 와인은 따도 중간 보관이 가능하긴 하니까 나중에 또 마셔도 되고. 맞아요. 네. 근데 왠지 그 소주 잔에 와인을 담아서 막 원샷을 하실 것 같아. 원샷 하실까 봐 걱정이 되네요. 이 와인도 다 네. 맛이 다르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와인 잔에 먹으면 그래도 좀 뭔가 음미를 하고 향도 한번 맡고 한 모금 이렇게 마시는데 만약에 소주 잔이면 더 빠르게 섭취하실까봐 약간 걱정이 되네요. 그건 좀 그렇네요. 채팅창에서 지금 복분자를 먹어라! 아니면 소주 잔에 받침대를 만들어서 마셔라! 그것도 귀엽긴 하겠네요. 그죠? 네. 소주 잔에 받침대를 만들어서. 어쨌든 일침을 잘 귀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럼 이어서 이상훈님. 직장 없음, 집 없음, 차 없음, 여친 없음, 머리숱 없음, 빚 있음. 28살 남자입니다. 요즘 정신 차리면 하루가 끝나 있습니다. 일침 부탁드려요. 함정이었어요. 다 없다, 없다, 없다 하다가 빚 있음. 아,
어떡하죠? 하루가 끝나있대요. 자, 바로 날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문제만. 바로 날릴게요. 네. 팽디의 일침! 상호야, 자랑이니? 오늘 독하고 세요. 네. 아니, 근데 집이 없으면 어디서 자요? 그러게, 이게 집이 자가가 아니라는 뭐 전세라던가, 월세라던가, 집의 형태는 또 다양하니까요. 네. 채팅창에서 빚부터 갚읍시다. 그래요, 우리 빚부터 없앱시다. 네, 여친 없고 머리숱 없는 건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네요. 아, 다른 건 해드릴 수 있어요? 다른 거는 돈 벌어야죠. 돈 버시면 할 수 있는 거고, 네. 여친과 머리숱은, 네. 너무 슬픈 얘기여가지고, 빨리 넘어갈게요. 네, 눈물 나는데. 2498님이, 우리 실장님이 딴 데서 기분 나쁜 일이 생겨선 저한테 화풀이를 해요. 우리 실장님한테 남한테 화풀이 그만하고 성격 좀 유해지라고 일침 놔주세요. 화나요, 그죠? 네, 화나네요. 이게 꼭 어디서 화난 일을 꼭 남한테 푸는 사람들이. 그니까요. 주위에 자주 볼 순 없지만, 한 명씩은 있는 네.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좀 눈치 보여도 혼자 이렇게 이러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실장님한테 한번 일침 좀 놔볼까요? 네. 팽디, 일침! 실장님아, 쉿 해라. 짧고 굵은 일침이었어요. 네. 실장님아, 차라리 실장님아, 이렇게 아, 이게 더 나아지시죠. 네. 쉰테라 하니까 네. 너무 너무 착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네. 쉿. 네. 쉿. 네. 이게 더 하지만 괜찮은 짧고 굵은 일침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강현우님이 친구가 여름 내내 긴 팔에 긴 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핫썸머 노래 가사 중에 너무 더우면 까만 긴 옷 입자처럼요. 본인은 긴 팔이 더 시원하다는데 다시 읽을게요. 강현우님이 친구가 여름 내내 긴 팔에 긴 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핫썸머 노래 가사 중에 너무 더우면 까만 긴 옷 입자처럼요. 본인은 긴 팔이 더 시원하다는데 전 보기만 해도 더워요. 친구랑 전 21고요. 친구 성민이에게 반팔 좀 입으라고 일침 날려주세요. 어허, 와 근데 진짜 특이하신 분이네요. 그러게요. 아무 더운데 긴 팔에 긴 바지 입기 쉽지 않은데 근데 사실 저도 네. 여름에 반팔이나 민소매를 진짜 잘 안 입어요. 네. 반팔 안 입으세요? 입긴 입는데 잘 안 입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매니저님도 긴 바지 입으세요. 왜냐면 저는 에어컨 바람이나 이런 거에 좀 취약해서 네, 좀 긴 팔을 입고 그런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더위를 많이 네. 그렇게 많이 안 타서 아마 올 여름은 좀 빨리 되게 더웠잖아요. 네. 근데 전 되게 늦게 반팔을 입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긴 팔을 입고 왔는데 채팅창에 주시은 팔에 용문신이라고 하시는데 용문신 없고요. 그냥 취향입니다. 그런 참 그렇죠. 이분도 취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전 또 까만 옷 입는 건 또 되게 답답해해요. 아, 까만 옷 입는 거요? 네, 까만 옷 입는 거는 되게 더워 보이긴 하니까 어렵군요. 네. 미안해요. 아니. 긴 옷 입으면서 남이 또 까만 옷 입으면 그건 또 힘들다고 해요. 아니. 네,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지금 거 까만 옷인 지금 입은 옷도 까만 옷인데 잘 어울리세요. 심지어 긴 옷이고요. 네, 지금은 별로 안 덥다고 판단했어요. 저도 제가. 별로. 네. 한 여름을 말한 거죠. 네, 지금은 날씨가 풀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현우 친구가 성민이가 그렇게 입는 게 너무 답답한가 봐요. 자, 그럼 우리 친구 성민이에게 네. 일침 좀 날려볼까요? 네. 자, 팽디의 일침. 현우야, 내 생각에는 성민이가 몸 안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용문신? 네, 문신이라던가 뭐 먹을 거라던가. 먹을 거라? 뭐 젤리 이런 거. 친구랑도 나눠 먹기 쉽지 않은 뭔가 먹을 거를 숨기고 있나 봐요. 채팅창에서 할머니 고무줄 바지처럼 안에다가 네. 뭔가 먹을 걸 이제 숨겨놓고 있는 우리 성민 친구. 그럼 뭐 만약에 옷에서 뭔가 꺼내서 먹는 것 같다면 우리 현우 친구가 못 본 척 해주세요. 네. 그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젤리 같은 거 숨겨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죠? 네. 아무 말이 된 느낌이네. 괜찮아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입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노래 뭐 들을까요? 프라이머리 빈지노 팔로알토의 3호선 내복력. 죄송해요. 그 발음 때문에 약간 멘붕이에요. 아까 그것도 소용이 없나봐요. 제 앞머리에. 그죠? 아까 더워서 땀 흘려서 그래요. 거기서 무너졌어. 아, 여기 노래, 또 노래 불러요. 큰일 났네. 하필 이 노래예요. 너무 좋은 노래네.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목 상태로. 안 될 것 같은데? 롤러코스터. 너무 높잖아요. 들어간 남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몸이 타락했는데? 낮게 부르면 안 되네. 안 부르고 넘어갈까봐요. 주시은 혜텐 2부가 시작됐고요. 매주 일요일은 김소혜 라디오 DJ 만들기 프로젝트. 소혜야, 라디오 가고 싶어! 저 김소혜, 그리고 오늘은 배디가 아닌 주님, 주시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연기력도 키우고 저희의 케미를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에게 일어난 다양한 에피소드를 실감나게 연기해드립니다. 한입사연, 한입, 용기. 주변에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팽팽 코너 게시판에 와서 제보해주세요. 팽디가 맞춤형으로 연기해드립니다. 그럼 사연 만나볼게요. 김진 씨의 사연입니다. 전 경영학과 학생인데요. 얼마 전부터 토익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학원 옆자리에 앉는 동생이랑 친해졌는데 이 친구에게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요. 언니, 무슨 노래 들어요? 롤러코스터? 저도 그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뭐? 롤러코스터? 너 설마 롤러코스터 말하는 거니? 나의 최애 가수 청아의 최애 노래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우와 이 롤러코스터? 아, 언니도 똥아가 최애 가수예요? 최애 가수예요? 저도 똥아 진짜 좋아하는데. 아니, 난 똥아 말고 청하. 청하를 좋아해. 청하. 알겠니? 전 아이와이 다 또아예요. 위나랑 떼똥 언니도 완전 또아하고요. 뭐? 뭐? 또 뭐? 또아한다고요? 완전 또아, 또아한다고요. 또아하다 못해 따당해요. 어? 좋다고, 사랑한다고. 근데 떼덩이는 뭐야? 아니, 따부님 떼덩이 있다나요. 아니, 가끔 왜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었대요? 혹디 귀 안 두었대요? 네, 이 친구는 발음이 안 좋습니다. 귀여운 척 하는 건 아닌데 혀가 짧은 건지 발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죄송한데 오늘 숙제 하셨어요?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맡히는 거 툭해요. 응? 대성? 아, 죄송하다고? 숙제? 숙제 했냐고? 맛있는 거는 맛있는 거? 똘 깨우는 쏜다는 거지? 근데 숙제 오늘 없어. 아, 그래요? 근데 확실해요? 오늘 숙제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리고 없더염이 아니라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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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 좀 제대로 해줄래? 응? 이렇게 발음이 너무 안 좋은 이 친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만 답답한 거 아니죠? 네? 네, 아유. 아니, 제가 처음에는 약간 따따따따 하다가 네. 약간 중간에 콩진호님이 생각해서 제가 좀 따라해봤습니다. 의문의 1패. 롤러코스터 중간에 근데 이제 간단한 그런 발음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와우.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저도 저는 근데 사실 이거 할 때 약간 민망했던 게 마지막에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누구에게 없어요를 가르칠 입장인가 라는 네 계속해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럼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네. 이게 형돈이와 대준이의 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도 부르기 어려운 노래 중에 있는 와. 거예요. 허허. 아 이거 진짜 어려운데?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는 강력 접착체처럼 철수 책상, 철책상에 앉아 완밤빵을 나눠 먹으며 행복해했지. 액자 속 사진 속의 그 완밤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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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밤빵. 우와! 우와! 준비했네. 대본 유출된 겁니까? 오, 제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채팅창에서 지은정 선생님 흐뭇. 네. 어, 잘하네요.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까 봐요. 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도 잘 안 돼. 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강력 접착체처럼 철수책상, 철책상에 앉아 왕밤빵을 나눠 먹으며 행복해했지.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왕밤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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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밤빵. 우와. 이거 보니까 그 노래 아세요? 그 비둘기야 어디 가니? 어?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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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 아, 그런 거래요? 아, 이게 비둘기가 아니었나? 오. 그 매니저님이 알려주신 노래인데. 어, 그래요? 네. 어, 긴장했어요, 저 순간. 왜냐면 저희는 그 연말에 송년회를 하는데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거의 비포 이렇게 한가득 해가지고 뭐 네. 시옷 발 엄청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스위스 산 속에 누가 살았는데 3시 33분 33초 뭐 이런 거 와. 해가지고 이제 기승전 제자랑으로 끝날 것 같은데 1등에서 아. 주유권 60만 원을 탄 적이 있습니다. 와. 짱이다. 이건 멘탈이, 멘탈이 좋아야 돼요. 이거는. 중간에 멘탈을 놓지 않는 그. 아, 네. 뭐, 재미있는 그런 송년회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아까 이게 너무 없어요. 그 발음이 제가 너무 민망했던 게 보셨어요? 제가 뭐, 안 보셨죠? 안 맞네.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이네. 꼭 챙겨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 말하지 않을게요.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뭐, 업자염. 업자염. 네, 노이어 업자염? 아니 제가 지금 이 배텐을 네. 이제 계속 하는데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게 나오고 있어요. 노예의 업자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쩜 이렇게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채팅창에서 아나운서 중에 딕션 왕인데 노예의 업자염으로 고통 중. 저 맨날 성재 선배가 이거 하루에 한 번 꼭 얘기하고. 아 진짜요? 영원히 고통받을 것 같다고. 저도 이렇게. 꼭 찾아보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절대 안 찾아 보셔도 되고 지금 채팅창에서 아! 갑자기 사실상 소의 핫도그 짤 같은 존재라고. 아니 맞아요. 여기서 핫도그 짤이 왜 나옵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안 찾아보길 제가 강력하게 요청하셨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죠. 저희 핫도그 짤이나 네. 노이 업조염이나 거의 비슷해요. 네. 우리 서로 찾지 맙시다. 그 정도라면 알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해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버스커버스커의 밤. 아니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네. 버스커버스커 노래 진짜 저번에 여자친구 밤이었는데 오늘은 버스커버스커의 밤이네요. 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대중은 시간이 좀 필요해. 롤러코스터. 그 비둘기 목이 나갔어. 크라잉넛의 비둘기란 노래가 있네. 아 네 제가 매니저님이 그거 들려주셨는데 그것도 진짜 발음하기 어렵거든요. 계속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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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 엄청 연습했었어요. 비둘기가 진짜 많네.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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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 배튼 인스타에 있다고? 뭐가요? 비둘기가요? 아, 진짜 영원히 고통. 아 성재 선배가 목소리 쉬었다. 어 맞아 이 노래예요. 따라해봐요.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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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 폭발하고 있어 지금. 그 다음 완전 헤비메탈 비둘기 이렇게 나와요.
신기한 노래다. 네, 그렇죠. 저도 듣고 충격받았어요. 어, 징그러워. 어우, 배부르다. 또 먹어야 돼. 하지만 처음 먹는 거. 아, 안 뜯었는데 뜯을 때 좀 뜨거울 수 있을 것 같아. 뜯어볼까요? 어, 아니. 한번 만져봐. 한번 만져봐. 어, 괜찮아요. 네. 그리고 감자. 이거를. 감자? 네. 이거를 손에 부신 것보다 그냥 이걸 부신 다음에 그러니까 뜯어서 여기다 뿌려 먹는 거예요. 와. 쩌르다. 네, 크리스. 아, 핫도그. 아, 핫도그. 핫도그. 크리스피 핫도그. 네, 핫도그. 크리스피 핫도그. 네. 그래서 이게 이거 좀 바삭바삭한 그 식감을 추가하는 거거든요. 아, 어느 정도 부숴야 돼? 진짜 잘게 부수는 게. 아니요. 그냥 어느 정도 그 손톱의 반 정도 그 손톱의 4분의 4등분한 그 크기. 아, 그 네. 정도? 네. 그래 씹히는 맛이 필요하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뜯고 부시고 넣게. 네. 손으로 부시라도 그냥 이렇게. 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먹었어. 아니 일주일 전에 먹었는데 왜? 펭귀와 함께하는 펭텐. 이번엔 점점 맛있어지는 듯한 그 시간입니다. 바로 편의점을 더러락! 편의점의 핫하고 새로운 제품을 펭디가 솔직하게 리뷰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음식이죠? 오늘은 바로 크리스피 핫도그입니다. 와! 벌써 이름만 들어도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 네. 와. 이게 TV에서 래퍼 딘딘 씨가 샌드위치를 더 바삭하게 먹으려고 감자칩을 넣어 먹는다 이런 꿀팁을 공개했는데 그 꿀팁의 편의점 버전입니다. 와. 자, 그럼 재료 먼저 소개할까요? 네, 일단 그럼 편의점 핫도그와 감자칩이 필요합니다. 재료가 아주 간단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크리스피 햄버거, 아, 크리스피 핫도그란 이름만 봐도 사실 벌써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지금 비주얼을 딱 봤는데, 네. 와,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따로 먹어도 맛있는 건데, 같이 먹으면 얼마나 더 맛있겠어요. 그니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식감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요, 너무. 이게 일단, 제 생각에 소리로 한번 만족을 주고, 맛으로 한번 만족을 주지 않을까. 만들면서부터 이제 기대가 되는데, 네. 이런 거 이제 뭐 햄버거나 핫도그나, 이런 거 먹을 때 이제, 사실 탄산이 빠질 수 없잖아요. 아, 탄산 좋아해요? 아, 저는 많이 먹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 이렇게 이런 거 먹을 때는 항상 먹는 거 같아요. 그럼 콜라랑 사이다 중에 어떤 게 더 좋아요? 전 사이다요. 저도요. 사이다 되게 좋아해요. 네, 저도요. 저는 근데 탄산 되게 좋아해요. 네. 탄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그거. 그래서 막 물도 탄산술 약간 그런 독 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는 꼭 사이다를 많이 마시는데 자, 그럼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 빨리 네. 만들어 볼까요? 그럴까요? 네. 일단 이 아, 뭔가 핫도그 하니까 약간 찔리는데. 와우. 오, 이거 진짜. 편의점에서 이런 걸 팔아요? 편의점에서. 편의점이 진짜 좋아졌다. 와. 와. 이게 진짜 맛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죠? 몸이. 와. 와, 이, 여기 안에 그 약간 그 케찹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요. 와. 진짜 맛있겠네요.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소세지가 숨어있고요. 빵 속에 핫도그가 들어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네. 감자칩을 아, 일단 밑부분만 이렇게 뜯어서 딱 뜯을 수 있어요? 네! 오. 뜯어서 네. 부시겠습니다. 부시겠습니다. 부셔. 아니, 라면 부시는 것처럼 부셔 네 부셔 어디 볼까요? 오, 잘 부서졌어요. 잘 부서졌어요. 네. 네. 자, 그러면 한번 여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 가운데다가 네. 이 핫도그가 어떻게 생기셨냐면 좀 어, 생기셨냐면 핫도그에게 극존칭 그러니까 혹시 착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동그란 핫도그가 아, 아니에요. 네, 그런 핫도그 아니에요. 네, 바인드 핫도그 네. 아니고 빵 속에 핫도그가 들어있는 네, 터널 같은 핫도그입니다. 소시지가. 네. 자, 그럼 여기 넣어보겠습니다. 네.
아, 너무 맛있겠다.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주 양껏 뿌렸어요. 마음 와우. 한가득. 네. 자, 맛있겠다. 비주얼은 일단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네. 사실 이거는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니까요. 와, 이거는 진짜. 지금 이제. 근데 궁금하다, 무슨 맛일지. 소시지가 안 보일 정도로 이제 감자를 잘게 부셔서 올렸기 때문에 이제 먹을 일만 남았죠? 네. 그럼 한번 우리 소희부터 먹어볼까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그러게요. 먹기 약간 힘들죠? 이걸 이렇게 제가 이렇게 툭 해볼까요? 어떻게? 아, 자를. 아니, 괜찮아요. 먹기. 그냥 편한 대로 먹어요. 네. 어, 잠깐만. 조심해요. 네. 2차 핫도그 차 나왔을 때. 아. 이제 다시 보이는 게 없는. 어떻게 먹지? 머리 무섭다. 채팅창에서 주시은 씨 이번엔 기다려줘요 라고 해서 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 이게 감자칩이 네. 그냥 오리지널 감자칩이면 뭔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오리지널 감자칩이 아니에요? 네, 약 그 양파맛 나는 감자칩인데 어. 아, 근데 맛있어요. 아, 근데 이게 막 조합이 진짜 와, 이거 찰떡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오, 지금껏 들었던 그 평가 중에 되게 제일 냉정한데?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되게 여러 가지 맛이 나요. 약간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저는 이걸 지금 와구와구와구와구 먹어보고 싶어요. 와구와구 먹을래요? 아니요. 일단 드시면 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네. 아, 이게 좀 단점이 있다면 안에 잘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안에 이렇게 좀 감자칩을 네, 좀 잘 넣을 걸 그랬어요. 얼려서 제가 더 넣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어떻게 먹어야 되지? 빵만 지금 저 빵밖에 안 먹었어요. 잠시만요. 마이크에 가려서 졌어요. 괜찮습니다. 어때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맛이지 않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쵸?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는. 약간 좀 짭짜름한데 그쵸? 아마도 이 핫도그가 짭짜름한 것 같고 그 소의 양 말맞다나 이 감자칩을 좀 더 이렇게 안에 잘 깊숙이 넣어서 먹는 게 네. 잘 흘리지도 않고 감자칩을 또 감자칩도 입에 한껏 넣어서 같이 더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계속 먹게 되는 맛이에요. 네, 네. 한 입 먹으면 계속 먹고 싶어지는 맛이에요. 저 지금 먹으려고 고개 잠깐 돌렸다가 금방 대답했어요. 네. 약간 그냥 먹을 때는 약간 핫도그만 강하게 나다가 지금 제 입안에는 그 감자칩의 맛이 남아있어요. 되게 기분 좋은데요? 그리고 감자칩이 아삭아삭 이렇게 뭔가 씹히는 게 재미있어요. 자꾸 씹어서 먹고 싶어요. 맛있다. 맛있죠? 네. 근데 사이다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 이게 저가 아까 배불렀는데 네. 먹으면 갑자기 배고파지는 거 뭔지 아세요? 한 번 더 먹을래요? 네. 너무 저만 먹어가지고. 약간 디저트 느낌? 헤비한 디저트? 미안해요. 채팅창에서 소혜가 아까부터 눈치 줬는데 달라고. 제가 그래서 들고 앉아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맛있죠? 맛있어요. 네, 약간 좀 흘리는 게 약간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더 잘게 부셔서 깊숙이 넣어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맛있죠? 네. 계속 먹으니까 맛있죠? 네. 전 이게 양파 맛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맛있는데, 그죠? 맛있어요.
먹어요, 다 먹어. 응. 주세요, 주세요. 저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다 먹어요. 아니요, 진짜 마크롱 마지막 한 입 먹겠습니다. 네네. 다 먹어요, 다 먹어요. 자른 입이 나왔다. 와. 와. 저는 마이크에 가려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짤은 우리 소혜양에게 양보할게요. 저는 그냥 잘 가려서 먹을게요. 소혜양이 그러면 씹으면서 맛씨를 생각하는 동안 네. 제가 더 먹을게요. 네. 맛씨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잠깐만 끊을게요. 천천히 먹어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옥수수도 들어있네요. 맛있다. 아 그러네. 여기 옥수수 들어있네. 소시지가 좀 더 크면 좋을 텐데. 그냥 숨지 말래 나보고. 최대한 멀리서 먹을게요. 맛있다. 아 사이다 진짜. 사이다 맛있지 맛있겠죠. 오늘 약간 여기 와서 식사하는데, 식사? 지금 축구하나? 응, 9시 반부터. 이제 하려. 한국 대 이란. 9시 반부터. 가자! 다 먹으면 돼요, 제가? 네! 아직 안 했어. 시작을 안 했어요. 아니, 30분 시작해. 그래, 그러니까 아직 시작. 오늘 이제 이걸로 끝! 지금 9시 반, 9시면 늦게 먹긴 했다. 원래는 늦게 안 먹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어. 아니, 인터넷이 안 들어서. 아, 인터넷이네? 주방을 따실래요? 에스티로 봐. 다 떨어뜨려야지 어떡하냐. 청소하시는 분 죄송스럽다. 오늘과 따로 있어요? 어, 에스티 오늘. 그, 레코딩 프로그램 있어요? PC 레코딩 프로그램? 있어? 제 걸로. 저 있어, 있어? 있어야 돼. 그래. 에스티 오늘 가봐. 오늘 네. 가면은 지금 충분히 해야 되거든. 네. 그만 먹으래. 죄송해요. 아니 나오긴 하는데. 어 레코딩 지금 불러줘. 그만 먹을게요. 지금 아니 시작해줘. 아 레코딩. 요새 색이 없어졌어. 괜찮아요? 네. 아우 배부르다. 그죠 진짜 배부르다. 저는 아까 소양보다 훨씬 많이 먹어가지고 두 배 부른 거. 경기 이제 시작하면 그때 적당히 하다가 끊으면 돼. 이제 공차기 시작하면. 아니 아직. 눌러 눌러. 눌렀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맛이 한번 갈까요? 네. 그래서 맛씨를 생각하는 동안 네. 제가 더 먹을게요. 네. 맛씨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제가 더 먹을게요. 네. 이거 좀 바라볼게요 그냥. 맛씨. 네. 제목 소세지 다리. 부드러운 절벽 사이에 모래가 부서져 있다. 이곳을 어떻게 지나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소세지 다리가 툭 생겼다. 건널 수 있었다. 야, 소세지 다리가 건널 수 있었다. 네. 제가 너무 먹는 채팅창에서 이상시 씨보다 더 난해하다고.
그래서 소시지 다리를 건널 수 있어서 건너오게 된 거죠. 이 부드러운 절벽은 이 핫도그 빵을 표현한 거고요. 네, 맞아요. 그건 이해했어요. 네, 그리고 이 감자칩은 그것들 때문에 부서진 모래들입니다. 네. 저 다 이해했어요. 네. 세킨창에서 초현실주의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묘미가 있는 우리 소희 양의 맛이. 맛이었습니다. 되게 또 한 끼를 되게 든든하게 해결한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배불러요. 저도 너무 배부르고, 지난번 소희 양과 함께 했던 코너는 새까맣게 있었습니다. 아, 지난번에 했던 그 코너. 네. 너무 만족스러운 오늘 코너였습니다. 네. 계속 자꾸 생각날 것 같아요. 퇴근하는 내내. 아, 저는 진짜 해먹을 겁니다. 여러 가지 해먹을 게 생겼어요. 이제 많이. 맞아요. 네. 저번 것도 그렇고 오늘 것도 그렇고 또 네. 재료가 워낙 간단해서 쉽게 해먹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자, 다음 주에도 우리 편털은 이어집니다. 다음 주는 저 대신 배디와 함께 하는데요. 배디와 팽디가 먹었으면 하는 편의점 레시피나 음식 언제든 일요일 게시판을 통해 제보해 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그거를 파일을 네. 혹시 우리 올리는 파일 있지? 네. 그걸 한번 올려줄게. 진짜 배부르다. 그쵸. 아 그거 약간 그거 내가 하는 거지? 할 수 있어요. 위너에 위너가 있어요. 올리는 거. 네. 어, 할 줄 알지. 지금 2분 하이웨스트 2분밖에 안 됐는데. 어, 나 딱 시작하는 거 10초 지금. 아, 어, 너무 배부르다. 이거 있길 잘했어요. 넉넉해서. 자, 이번에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아영 등 소의 시가. 자, 들어갑니다. 2018년 9월 2일 일요일 김소혜 스페셜 팽텐으로 함께 했고요. 오늘까지 이렇게 저와 또 2주간 함께 했는데 아, 네. 우리가 오늘로 좀 더 친해진 것 같죠? 맞아요. 아 근데 항상 이렇게 짧게 해서 너무 아쉬운 맞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쉬워요. 우리 핫도그도 이제 하나 나눠 먹은 사이인데 맞습니다. 너무 네. 아쉬워요. 저도 언젠가 또 우리가 만날 일이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럼 끝인사는 오늘 팽디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팽텐 끝곡입니다. 위아영의 귀뜸. 지금까지 저 팽디 김소혜였고요.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신성 꿈꾸세요. 와 너무 배부르다 지금. 어떡하지? 이거 오늘도 또 소희 넣어놨습니다. 셀카를 네. 찍어 볼까요? 이거 자매가 많구나. 제가 예쁜 필터를 골라볼게요. 너무 초췌하다. 자, 한번 해볼게요. 됐어요. 찍어보겠습니다. 어, 자세를 그렇게 해요? 네, 똑같이 백할콤. 하나, 둘, 셋. 한번 보여줄까? 아우, 머리 정신 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너무 배불러 지금. 가까이. 고생했습니다. 오늘 끝이신가요? 아니요. 또 생방하고. 완전 배부른 상태로. 헛소리 할까 걱정 되네. 원래 방송할 때. 왜요? 팀입니다. 왜죠? 왜? 왜? 누구라고? 누구 왔어요? 아니요. 방금 레드벨벳님들이 지나가셨어요. 와. 그치요? 이렇게 높이 해놓고. 놀림이야. 우와. 아, 와! 뭐라고 올렸어? 저도 레드벨벳 오프닝이요. 오프닝? 네. 어, 나 진짜 배 많이 나왔어. 나 여기가 빵빵해. 에이! 진짜. 아! 에이! 와! 이거 아니다, 진짜! 아니다, 진짜. 장난 안 했어. 아니. 아니, 이게 어떻게. 배잖아. 이게 어떻게 배예요? 아니, 저 만지면 저 안 돼요. 저 못 만지면.
아니, 저는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세대차에서 소의 지금 뒷박이라고, 뒷박이라고. 그렇게 심한 말을.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좀 편안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좋은 대학생 치가 오픈하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승우 선수입니다. 항상 초반들을 겪을 자신감을 높이 합니다만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자, 금메달을 노리는 날, 금메달을 노린다 싶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편안하게입니다. 자, 단판 대결입니다.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코너 스토리가 펼쳐 2조에서 2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코너먼트로 올라가면 갈수록 좀 다시 바뀔 스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은 금메달을 노리는 나라입니다. 모든 팀들을 격파하고 가장 높이다. 우리 장가이가 마지막! 일찍 만났죠? 강호동이 보여드릴까요? 어우, 이승 선수가 좀 거칠게 한번 부딪혀봤습니다. 선수들이 이란 선수들도 잘났죠. 기구가 이런 기술이 있다 그러지만 잘났어. 가자 이기자. 우리나라가 아까 찍은 거. 아 너무. 저번에 말년 작가님. 아 엄청 순하게 나오셨어. 잘 나왔죠. 네. 작가님이 사진빨이 잘 나오시더라고요. 너무 재밌다. 인스타에 올려, 이따 인스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8260장이에요, 저? 만장은 아직 안 됐네요. 사진 장수 무엇? 5000장 찍은 거 진짜 아, 유럽 여행 가세요? 아, 몰랐어요, 그렇게 많이 찍은지. 근데 와서 정리했는데 5000장을 찍은 거예요, 저희가. 와, 친구가 좀 많이 힘들어하긴 했어요, 저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고마워라고 했어요, 저한테. 여기서 베러버님 목소리는 비가 오나 보다 지금 소혜양 집에 갈 때 비가 별로 안 오는 것 같은데 소혜양 꽃 들고 있어봐요 내가 찍어줄게요 어? 사진 진짜요? 진짜 잘 찍어 우리도 내가 사진 진짜 잘 찍어 우잉 나는 찍는 걸 찍어줄게 하나 둘 셋 아 타이머 오! 잘 찍었죠? 잘 찍었죠? 이거 어때? 이거! 나도 되게 잘 찍어. 제가 아. 소혜양을 이렇게 찍어줬어요. 잘 찍었죠? 보내주세요. 저 진짜 다리 잘, 사진 잘 찍어요. 아, 그럴까요? 네. 어떻게 보내주죠? 어떻게 보내주죠? 저 지금 소혜 번호 따요! 한 거 진짜 크다. 큰 그림. 큰 그림. 근데 막 전화 안 와. 아, 됐다. 제가 바로 보내줄게요. 또 지나가시면 안 돼.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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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슬기양과 인사했어요. 아, 연이 달콤하게 아니야. 바로 지금 보내줄게요. 네. 아, 전화번호 좀 알려줘요. 네. 잘 찍었죠? 네. 그치. 네. 잘 찍었죠. 저희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런 진짜 친구나 있으면 진짜. 곧 배영! 안녕! 자체 제목도 보내줘야지. 아, 나한테도 하나만 보내줘. 이거랑 같이.